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예, 종로 5가 광장시장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뭘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등산복하고 배낭, 또 등산 장비를 한번 구매하려고 왔는데요. 어차피 이 광장시장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오늘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따뜻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외국분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동대문에서 동대문 무역회사에서 11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갈수록 그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낮에 오면은 평일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제 K-POP, K-문화가 알려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많은 외국인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풍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 이 종로 5가 광장시장의 그 식문화가 이렇게 널리 예,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종로 5가를 5가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음식은 제가 그 동대문에 있었던 1994년부터 제가 2014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이 광장시장의 그 맛을 대표하는 것들은 마양김밥 그리고 요거 유명한 그 빈대떡집 녹두 빈대떡 이런 게 아주 그때 어마어마한 그때도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하죠. 비슷한 또 가게들이 많이 또 늘어났고. 제가 저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종로가 9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막바로 이렇게 했는데, 처품,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한번 또 다시 들어오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라서 이렇게 무장을 해왔는데 별로 춥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9번 출구에서 나왔는데 이 앞에는 지금 7번 출구입니다. 7번, 9번 다 연결되는 곳입니다. 아, 진짜 음식들이 다 맛있게 보이죠? 우리 또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다 음식들인데요. 전통 음식들인데요. 뭐, 순대, 만두, 오뎅, 떡볶이, 닭발, 마약김밥,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마약김밥, 그 다음에 족발. 아, 진짜 푸짐합니다. 아, 진짜 푸짐하죠. 이야, 진짜 푸짐합니다. 야, 진짜 제가 보니까 다 외국 사람들이 반절이 넘는 것 같아요. 2만 원 인구 중에 다 외국 사람 같습니다. 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방역이 이제 완화가 돼 보니까, 겨울에 또 휴가를 눈 벌려고, 옛날 그 겨울연가 그 배용준 효과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야, 그런지 모르지만 보니까 동남아시아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그 전에 평일날
여기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외근 근무 때문에 이렇게 종로 왔다가 한 번씩 들러서 뭘 먹으려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평일에 이렇게 사람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가 힘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 진짜 외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광장시장 안에는 아까 뭐 먹는 거 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생선도 팔고 그런 뭐 이런 거 잡화도 팔고 그렇습니다. 예, 광장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아, 이게 외국 분들도 많고요. 이게 생선들도 이렇게 많고. 아, 시장에만 함성 제가 시장 안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뭐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거 보지만 시장 구경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추운 날 이렇게 또 예, 좁은 자리지만 서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닮아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면은 이제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음식들이 또 뭐 따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K-POP, K-드라마를 보면서 또 K-영화를 보면서 외국분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죠 여기 음식들. 예전에 이 집에서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 사거리에서 좌측 우측 이 사거리의 좌측 우측이 아주 목이 좋은 데입니다. 목이 좋은 곳입니다. 야,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야. 야, 뭐, 소주 안주, 막걸리 안주로 최고죠, 뭐. 예전에 이 종로 식당도 많이 가던 곳입니다. 전통 국밥집. 예전보다도 뭐 먹거리가 더 많아졌고 볼거리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잘 꾸며놓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아주 시장 안이 깨끗하고 아 질서정연하게 아 이렇게 잘 이렇게 아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그때는 이게 빈대떡집들이 몇 군데 하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워낙 저 녹두 빈대떡 유명한 그 집이 약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담았는데 그 집이 유명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우후죽순 지금 빈대떡 이게 부침개 하시는 식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고깃집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고깃집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빈대떡 부침개 종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뭐라고 할까 그 소재로 해서 지금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 저 너머가 저 유명한 그 진옥화 할매 다가마리집 있는데고요. 아 그쪽이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옷가게가 그쪽에 있을 겁니다. 한번 아 저쪽인가 저쪽이 맞을 겁니다. 저쪽이 제가 가려고 하는 옷가게 있는데 할인점이 있는데 그쪽입니다. 좀 더 구경하고 저로 넘어가서 한번 옷을 골라야겠습니다.